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부가의문문이란 뭐 바로 직접 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부가의문문이란 그냥 쉬운 말로 부가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걸 한글 통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너의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다 그렇지. 우리 학년이 이번 수학여행에 해외 갈수 없다고 했어. 그렇지? 응, 그렇지. 너 요즘 어렵다며? 그렇지. 아니, 이런 그렇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부가의문문에 해당하는 거고, 영어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다 그렇지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부가의문문에서 이제 너의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할때 your son, 너의 아들이 got 받았다 뭐를 the scholarship을 그 장학금을 어디서 at school에서라고 한 다음에 그렇지란 부분을 이렇게 didn't he, can it, aren't you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꼭 부가의문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자, how to make,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면요. 기존에는 무조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랑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서 학생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작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준에서 잘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이 스텝 1은 각각 어떤 선생님들이 각자 하는 방식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텝 1을 1, 2, 3, 4번을 이렇게 한 거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걸 먼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1번. 쉼표를 기준으로 앞 문장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꾼다. 자, 여기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고.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문장, 즉 우리가 중심, 앞에 문장이라 하는 거죠. 이런 앞문장, 이 앞문장에 있는 주어는 여기서는 your so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our grade, 그리고 여기서는 y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명사로 바꾸래요. 대명사. 그러니까 your son 같은 경우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너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your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가 아니다? 2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2인칭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죠, 3자. 그래서 3자면서 지금 이게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봤을 때 단수기 때문에 he로 바꿔야 되는 거죠. he. 그래서 이렇게 he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1번 쉼표를 기준으로 주어를 대명사로 바꾼다.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쉼표 앞문장이, 자, 쉼표 앞문장이 지금 갓 받았다. 여기는 can't go, 갈수 없다. You are, 비동사. 이런 식으로 긍정이면은, 자, 여기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 그리고 여기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대응한다. 이게 2번 문제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문장의 조동사. 이거는 사실 선생님 수업에서 조동사에 대한 종류를 따로 배웠던 학생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냥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앞에가 비동사면 뒤에도 비동사.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조동사면 뒤에 조동사. 그리고 앞에가 일반 동사면 뒤에는 do, does, did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해서 이해된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말한 그대로 하면 되겠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이 조동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got은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에 대응하는 이렇게 did를 써줘야 되는 거고, can't 조동사죠. 조동사기 때문에 부정이니까 긍정. 그래서 can을 그대로 숨기면 되고, You are의 비동사니까 똑같이 are은 그대로 비동사로 간다. 그래서 조동사의 유무에 따라서 do, does, did를 쓸 건지, 아니면 can을 그대로 갖다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비동사를 그대로 갖다 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3번 문제고요. 그 다음 스텝 4는 부가의문문은 조동사 주어로 전환한다. 즉, he didn't가 아니라 여기 같이 he didn't he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동사지만 여기서는
조동사 주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퀵퀴즈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 조건으로 작문하시오. 이건 선생님이 어떤 퀴즈를 내기가 애매하고 학생들이 쉬운 일반 동사, 뭐 저기 교재나 교과서 아니면 뭐 단어장에 있는 예시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아무거나 붙잡고서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들을 자기들이 선택한 후에 그거를 이렇게 그 의문문을 만들 때 쓰면 되겠죠.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은 케이스 1이 단복수 인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단복수 인칭이랑 관련돼서 조금 간단히 설명했지만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부가의문 같은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뭐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야기하면은 쉼표 앞에 있는 주어를 대명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즉 여기 있는 주어, 여기 있는 주어를 대명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확실한 인칭과 단복수에 대한 기준을 활용한다. 즉 학생들이 his friend and I라는 게몇 인칭이고 그리고 단수복수인지를 잘 몰라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다 웬만하면 다 오답을 써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답을 써놓은 거를 학생들이 맞았다고 할 확률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아래 댓글로 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